자, 여기 보면은 전체 집합이 있어요. 이렇게요. 그리고 A가 있고,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. 여기서 이제 A라는 것은 설악산, B는 지리산이고요. 회원의 수는 몇 명이다? 60명. 60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A는 42명, B는 34명. 33명이 있는 거죠. 그러면 그뭐 끝난 거 아닌가요? 자, 60명이고 40이 33이면 이게 75잖아요. 네. 그러니까 75, 60, 여기 15 이런 들어가야 되는 계산. 거 아닌가? 네. 여기도 올 사람 오고요. 그게 근데 봐봐. 두 산을 모두 등반해 본 사람의 최대 최소, 즉 여기가 최대도 될수 있고 최소도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. 어떻게 된 거지? 무슨 소리지? 자, 보세요. 바깥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 사람이 없잖아. 네. 근데 방금 우리는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계산했어요.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근데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이게 59명이거든? 여기 16이 돼야 돼요. 여기 두 명이 있다고 상상하면 17명이 겹쳐야지만 이게 개수가 맞고, 세 명이 있다고 상상하면 10 8이 되어야 개수가 많습니다. 알겠니? 그러면 최대 몇 사람까지? 33사람 이쪽에 다 들어가고 바깥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. 이게 가능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최대와 최소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많아졌느냐? 바깥에 사람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상상할 수 있어서 그래요. 그러면 교집합 파트가 최대 얼마까지 올라간다? 33.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릴 때까지 올라가요. 그래서 A 교집합 B의 개수는 최대 33, 최소 15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그 다음으로 40명을 대상으로 AB 두 전자회사에 고객 선호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뭐, 그렇다고 하죠. 그러면 A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25명, B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32명이에요. A, B 회사 모두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 바깥에 있는 분들입니다. 이렇게 가는 거고요. 전체 40명입니다. 전체 40명이면 최소 여기 몇 사람 와야 되는지는 아까 얘기했어요. 저 부분을 뭐라고 상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, 얘기해줘 볼래? 최소 17명 요 여기 0일 때는 10, 7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구나. 네. 1일 때는 10, 8, 2일 때는 10, 9, 3일 때는 10, 20명이 들어가요. 최소 자, 30. 4일 때. 그렇지. 최대 25명이 다 들어가야 돼. 32가 이 안에 들어갈 순 없어. 보이죠?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작은 안으로 사람.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. 32명밖에 없다는 얘기죠. 네. 그럼 바깥에 8이 있다는 소리야. 아, 좀 어렵진 않았니? 네. 요런 느낌으로 사고할 것, 사고방식은 이렇게 만화처럼 하는 거야. 자, 왜 최대 최소가 있는지 이제 알겠다. 왜? 바깥에 몇 사람 와야 될지 정해놓지 않았으므로 상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.